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빅이지입니다. 자, 개인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엄지예요. 너무했다. 안녕하세요. 신비입니다. 제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오늘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 새로운 앨범으로 만나는 게 거의 1년 만이에요, 그쵸? 네, 작년에 그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작년에도 한강에서 게릴라 공연을 하면서 앨범의 시작을 열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한강에서 또 여러분과 너무 추울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은 하지만 그래도 많은 다양하게 분들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무대를 하게 됐고요. 근데 작년보다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작년보다 이런 시야도 좀 더 넓은 것 같고요. 저희가 맞아요. 빨리 작년보다 시야가 괜찮죠? 네, 그 펜스도 안 썰어도 되잖아. 맞아, 맞아. 그쵸? 진짜 저 그거 갖고 올 뻔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빨리 더 무대를 뜨겁게 달굴 테니까 기다리신 보람 있게 재밌는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다행히 진짜 생각보다 안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나비들은 계속 오래 앉아 계셔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끝나고 맞아요. 나서는 진짜 뜨끈한 물 드시고 따뜻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의상도 되게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털들을 갈고 왔는데 그 어쩌다 보니까 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중간에 뭐 던지 이게 그 털이 너무 많이 날려서 모래를 물릴 수가 없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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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여기가 좀 귀가 안 됐어요? 아, 네, 안 돼 보여. 계속 안 돼 보이긴 괜찮아요. 네, 첫 곡으로 언타이 들으셨고요. 저희 비비즈의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거는 작년에 발매했던 벌서스의 수록곡이었는데 퍼포먼스 비디오로 또 많은 사랑을 받아서 얼마 전에 천만 뷰가 또 훌쩍 넘었더라고요. 아,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처음 무대를 이렇게 멋지게 열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스페셜 스테이지 하이라이트는 뒤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무대 하이라이트는 저희 약 1시간 반 전에 나온 저희의 신곡 쉿! 네, 신곡 무대를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여러분 끝까지 함께 즐기실 준비 되셨죠? 네! 자, 그럼 일단 분위기가 좀 신나는 것 같으니까 이 분위기를 이어서 저희가 다음 곡으로는 밥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밥밥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곡 소개는 신비씨가 한번 간략하게 해줄까요? 네,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저희 비비지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었던 밥밥이라는 노래인데요. 저희가 이 노래를 처음에 받았을 때 저희 비비지한테 굉장히 잘 맞는 맞아요. 노래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젠 좀 더 다채로운 노래들을 저희가 하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계속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비비즈 어떠십니까? 진짜. 비비드 데이즈 이름에 맞게 정말 다채로운 색깔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오늘 또 이따가 보여드릴 무대 정말 정말 다채로울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방금 밥밥을 하면서 이렇게 셀리 넣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사실 저희가 오늘 처음 공개 날이라서 그리고 야외에서 하는 거라 가지고 몸도 그렇고 조금 굳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두 곡을 연달아 하면서 언타이로 몸을 좀 깨우고 밥밥으로 이 신나는 느낌을 좀 깨운 것 같아가지고 뒤에 무대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양 옆에 분들도 잘 보이세요? 저희가 시선을 많이 못 마주쳐가지고. 맞아. 그러니까요. 이거 스피커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스피커인가? 스피커 부실까요? 스피커 치울까요? 아, 이번에는 스피커예요? 육성 그 콘서트.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저희가 게릴라 공연은 또 이제
다음 무대들이 빨리빨리 좀 이어져야. 맞아요. 보시는 분들도 재밌고 하니까. 지치지 않고. 네, 이 분위기를 좀 더 핫하게 만들어줄 노래를 우리 은하 언니가 소개를 해줄 건데요. 제가요? 네. 네, 정말 감사하게도 올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랜데요. 바로 생각이. 네, 바로 매니악입니다. 여러분, 같이 즐겨볼까요? 네! 네, 그럼 매니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네, 매니악까지 들려드렸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즐겁게 보고 계세요? 이제... 야, 좀만 늦게 해봐. 아니, 이게 저희가 매니악을 이번에 다들 언타이랑 매니악 그리고 쉿 안무를 카니가 해주신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오늘 게릴라를 앞두고 저희가 언타이부터 매니악까지 완전 이렇게 기강을 한번 잡고 왔거든요. 그래서 더 멋지게 이렇게 춤추려고 하니까 저희가 굉장히 힘이 드네요. 카니 땡큐 러브 유 땡큐 러브 유 카니 어딨지? 카니 어딨지? 아, 어딘가 있어요. 지금 들리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여기 어딘가에 카니가 있습니다. 멋있어요! 아, 자, 여러분, 이제 다음 무대를 드디어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다들 기대되시나요? 네! 아, 뮤직비디오는 사실 한 1시간 반 전쯤에 떴어요. 그쵸?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무대인지 아직 좀 가늠이 잘 안 가잖아요. 그쵸? 어머, 이거를 왜? 이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 은하씨 좀 쉬고 싶어. 아, 은하씨? 네, 저는 완전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 아, 언니가 어. 방금 그 쉿 무대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 제가 쉿 스킵할라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네. 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무대는 바로 방금 전에 공개된 따끈따끈한 앨범의 타이틀곡. 함성을 다 지르신 거 맞나요? 타이틀곡 쉿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정말 정말 최초 공개를 하는 건데요. 아, 기대되는 만큼 소리 질러주세요. 무대에 앞서서 이번 타이틀곡 쉿을 저희가 아이고 고마워요. 이제 아껴 아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중독성 있는 라틴팝 장르이고요. 라틴팝 비비지고요. 그리고 비비지만의 정말 강렬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독되는 후렴구가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귀가하시면서 계속 이 노래만 맴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무대를 통해서 저희가 제대로 좀 중독을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비지에게 끌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을 거라는 자신감을 또 가사에 담고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매료되실 거라고 장담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이거 또 저희 비비자만 빠질 수 없는 게 포인트 안무잖아요. 이번에 타이틀곡 포인트 구간이 저희는 사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이번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세 구간으로 정리를 해봤다. 그럼 한 명씩 저희가 포인트 안무 구간을 설명을 할 건데 네. 누구부터 할까요? 은하 제가 할래? 그 구간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할까요? 그건... 아, 이렇게 1, 2, 3 가시죠, 그럼? 그럴까요? 아, 네네네. 아니요, 1, 2, 3으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아, 네. 1로 가시죠. 네. 네, 바로 첫 번째 타이틀곡. 혹시 튜토리얼인가요? 네. 튜토리얼인데요. 포인트 안무는요. 아, 소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네네네.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요, 그걸 보여주시면 좋죠. 아, 그런가요? 제가 이 안무는 항상 출 때마다 헷갈려서 항상 이거 맞냐고 물어보는 춤인데요. 바로 1절 후렴 구간입니다. 아까 챌린지가 살짝 떴더라고요. 네, 맞아요. 노래 무대 때 제대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잠시만요. 약간 이거 신비한테 좀 불리한 챌린지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안 돼요? 맞아요. 이 모양이 이렇게. 안 돼요. 손을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바이 바이. 아, 잠시만요. 뭐지? 이제 두 번째는 저희 그 엄지 공개로 떴던 맞습니다. 아, 네.
이게 아, 이것도 살짝 맛보기 만 보여주셔야 돼요. 네, 아, 그래요, 그래요. 살짝, 진짜 약하게. 약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냥 뭐 대충 이런 거다. 따라따라따라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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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lshit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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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lshit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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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lshit take no more and kiss me now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또 굉장히 파워풀한 구간인데요. 그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 Oh yeah.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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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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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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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no more kiss 이런, me now 이런 그가 이런 느낌으로 아,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다. 어때요? 다들 안에 있는 댄스 본능이 막 들끓으시나요? 네. 오 진짜 오 댄스를 지금 욕심내시는 분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카니 선생님과 함께 또 튜토리얼도 찍었으니까 맞아.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 이렇게 디테일 보시면서 원작자에게 네 레슨을 온라인으로 받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최종의 최종으로 무대를 정말 보여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BBG의 신곡 쉿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나게 즐겨주세요. 네! 다들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아, 나 이제 진짜 한다. 보야지의 타이틀곡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다들 어떠셨어요? 다들 좋아해주시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그쵸? 고마워요 나비들. 잠깐만 앉아서 멘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연습을 정말 수도 없이 했는데요. 근데 저희 그냥 잠시만 이제 핸드마이크 쓸게요. 그래요. 아,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 좋네요. 아, 그리고 일단 저희가 굉장히 좀 오래 준비하고 공들여서 고민을 많이 한 만큼 이 쉿 무대를 정말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좀 무대하면서 조금 전 뒤에 조금 울컥했거든요. 조금 그랬는데 무튼 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오늘 공개된 컨텐츠가 하나 더 있죠. 응원법 보셨어요? 네! 마음에 드세요? 네! 잠시만 그 함성소리가 좀 작아 마음에 드세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재밌게 활동을 좀 하고 싶어서 내일 음악방송부터는 여러분이 우리 나비들이 정말 나비들이 정말 열심히 응원을 해주셔야 돼 해주셔야 돼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기다리신 것보다는 무대가 너무 짧아가지고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저희가 오늘부터 활동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뜰 컨텐츠들도 많고 음악방송도 이제 무대들을 정말 또 열심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앨범도 많이 들어주시고 고마워. 일단 소감 먼저 할까요? 아니면 사진을 먼저 찍어볼까요? 네, 사진부터 찍어요. 사진부터 찍읍시다. 네, 사진 찍어요, 같이. 카메라 들어와 주세요. 우리 모두 그러면 쉿 포즈 하는 거예요. 어때요? 좋아요. 아니, 그럼 이 조명 꺼주시나, 잠깐? 아닌가? 네. 우리 나비들 얼굴 좀 보자. 입술이 더 파래지기 전에 아마 지금 좀 파래졌을 것 같아요. 아, 나비도 얼굴 보여주는데 안 보여. 와! 어머, 안녕? 아! 안녕! 카메라들이 엄청 많네요. 아, 좋다. 우리 약속한 대로 다들 잘 껴입고 와서 다행이에요. 다들 후드 쓰고 막 잘 껴입은 거다. 고마워요. 아니 무슨 쇼케이스 온 것 같아요. 쇼케이스. 아이고. 자 그럼 일단 사진을 예쁘게 찍어볼게요. 우리 여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자 사랑해.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괜찮아. 아 둘이 이렇게 해줄까? 아 너 아니야. 자 하나 둘 셋 하고 찍을게요. 포즈 예쁘게 하시고요. 쉿 해주세요 쉿. 하나 둘 셋.
한 번 더 다른 거 뭐 할까? 아, 우리 뒤에서 하트 만들어주라. 하트 그려주세요. 제가 좋아요. 귀여워. 만들어달라 했지. 어, 미안하다고? 만들어줘. 어. 하나, 둘, 셋. 귀엽다. 네. 됐습니다. 아이고야. 신비야 사랑해. 어, 그래 나도. 나도 신비 사랑하는데. 자, 그러면은 아주 은하 사랑하는데 이렇게 보내기 아쉬우니까 무대가 하나 정도 더 남았어요. 네, 제가 흔들을 들고 있는 만큼은 춤은 안 출 거고요. 노래를 감미롭게 불러드릴 건데요. 마지막 무대 보여드리기 전에 소감을 한마디씩 좀 한마디 말고 열마디도 괜찮으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니, 진짜 사실 소감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도 할 말이 너무 많네요. 저희 1년 만에 컴백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빨리빨리 더 찾아뵙고 싶었고 정말 오래 기다려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짜 이번에 시트 준비하면서 진짜 왜 이렇게 정말정말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정말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기다린 시간이 무색하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활동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가서 뜨끈한 물 꼭 드시고 정말 따뜻하게 자셔야 돼요. 알겠죠?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비. 사랑해. 네. 아우, 언니 많이 사랑하나 보다. 무튼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앨범이라서 이번에 정말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봤던 적이 얼마만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번에. 근데 무튼 저희 좀 춤이 좀 많이 늘지 않았나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멤버들에게 감동을 정말 많이 받았고 제가 느꼈던 감동을 우리 나비들이 활동하면서 같이 뭔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응원법도 조금 창피는 하겠지만 그래서 재미는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아까 그 영상에서 알려준 어투? 뉘앙스? 뉘앙스를 꼭 익혀서 오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아, 저 그리고 진짜 TMI인데 오늘 오기 전에 진짜 속상한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예요? 차 안에서 모기 물려가지고 여기 좀 가라앉았나? 지금 근데 아까보다 가라앉았어요. 아까 봤던 것보다 가라앉았어요. 아까는 되게 하얗게 올라왔어요. 맞아요. 무튼 그랬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저도 오늘 우파루파라고 스포 했는데 알아보셨어요? 이 약간 아가미 같은 느낌.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제가 마무리하는 거죠? 네, 반전이잖아요. 네. 아, 오늘 정말 정말 많이 기다리던 무대를 지금 약간 또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시야에서 볼 일이 있으면은 아실 수도 있지만 가끔 이게 무대에 올라오면은 이게 빛이 굉장히 이렇게 들어와서 좀 약간 아득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그걸 좀 즐기면서 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잡생각을 다 버리고 무대 하는데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오늘 추웠다 보니까 이게 마음 100%로 120%로 하는데 몸이 100%를 잘 따라준지 모르겠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남은 무대들이 많으니까 더욱더 완벽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이 더 얼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래를 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까 봐요. 네, 이제 정말 마지막 무대만 남겨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곡도 오늘 처음 들려드리는 곡입니다. 바로 이번 수록곡 힙노타이즈입니다. 우리 천재 작사가 엄지 씨께서 또 작사를 온통 다 한 곡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 주세요. 그럼 힙노타이즈 들려드릴게요. 저희 이번 노래 중에서 가을밤, 겨울밤에 좀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서 선곡을 했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찾아와 주시고 진짜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무대 하는
내내 너무 열과 성을 다해서 같이 응원해주시고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BBG 미니 5집 보야지 그리고 타이틀곡 쉿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앞으로 남은 연말 연초 자주 만납시다. 알겠죠? 네! 멤버들 조심히 들어가라고 멤버들이. 네, 그리고 다들 오늘 좀 많이 춥게 기다렸을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집 가면서 꼭 이렇게 따뜻한 것도 먹고 따뜻한 물에 샤워 꼭 하고 자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올라올 비비지의 그 대단히 많은 콘텐츠들 모두 모두 다 즐기시고 주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해볼게요. 오늘 정말 조심히 들어가셔서 따뜻한 물로 씻고 푹 자야 돼요. 자야 돼요. 네. 네. 멤버들도 그래야 돼요. 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비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이제 또 더 추워지니까 빨리빨리 가요. 알겠죠? 안녕! 슈가, 스윗 한 방울씩 얘들아, 들어와!